오늘 소개할 갓난 맛돌이는 호텔 빙수입니다. 5년 전엔 4만 원이었다가 작년엔 8만 원, 올해는 10만 원인 이것은 바로 호텔 빙수입니다. 올라가는 재료와 스케일에 따라 적게는 6만 원대부터 10만 원이 넘는 빙수까지 다양한데요. 아니 이렇게 비싸면 대체 누가 먹어 싶지만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호텔 빙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애플망고 빙수, 일명 애망빙. 2008년 제주 신라호텔에서 2만 원대로 처음 출시된 애플망고 빙수는 이제는 1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대부분의 호텔에서 판매되고 있죠. 애플 망고 빙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한 프리미엄 빙수들까지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호텔 빙수는 대체 어떻게 만들길래 이렇게 비싼 걸까요? 오늘은 갓 나온 호텔 빙수를 맛보러 5성급 호텔로 찾아갑니다.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다양한 호텔 디저트들. 그런데 이 빙수를 만드는 페이스트리 주방장이 프랑스 분이시더라고요. For me, I didn't know before. You know, the reason to compare, but I was in Japan before, so they have something similar. Bingsu in Korea is much more upgrade than what they have in Japan. It's kakigori, so it's just ice water. This one being milk water and it's really basically a dessert, like because there is so many things inside. It's new for me, but it's very nice. When it's hot outside, it's really enjoyable. 1년 전 한국에 오면서 빙수를 처음 알게 됐다는 지미 블레이 주방장. 빙수에 이미 익숙한 팀원들의 도움으로 올해 더욱 업그레이드된 빙수 라인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비싸도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최고의 식자재들만 수급을 받고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테크닉을 사용해서 과정들이 굉장히 길어요. 예를 들면 망고 빙수 위에 올라가는 망고 젤리 마시멜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레이어를 층층이 쌓아서 그 과정이 거의 하루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네. 티를 만들 때도 저희가 분자요리 기법으로 해서 하루 전날 만들어서 그거를 굳힌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음날 갈아서 밀어서 피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형성되지 않습니다. 최상급 재료부터 며칠씩 걸리는 재료 준비, 엄청난 손기술이 필요한 디저트 기법까지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요. 저도 오늘 여기 왔으니까 망고 빙수를 한번 먹어볼 수 있나요? 저 오늘 이렇게 카드도 준비했는데. Alors, mango is already out today. Run out. Sold out. Sold out. Yes. 돈이 있어도 못 사 먹는 빙수라니 그 인기가 정말 실감났는데요. 아쉬운 대로 포시즌스 호텔의 시그니처 마르 빙수와 6월 시즌 빙수인 베리 그래놀라 빙수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빙수의 가장 기본인 얼음. 100% 유기농 우유를 베이스로 꿀과 얼음의 비율을 맞춰 사용한다고 해요. 눈꽃처럼 정말 부드러워 보이죠? 빙수 종류에 따라 속에 들어가는 재료도 달라지는데요. 마루 빙수에는 통팥과 바닐라 아이스크림, 절인 생강채가, 베리 그래놀라 빙수에는 베리 콤포트와 베리 셔벗이 들어가죠. 다시 얼음 옷을 입은 빙수는 본격적인 데코레이션에 들어갑니다. 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듬뿍 넣는 게 포인트인데 산처럼 쌓아 올린다는 표현은 정말 이럴 때 쓰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각 빙수에 어울리는 티를 올려주면 끝! 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운 78,000원짜리 마루 빙수와 86,000원짜리 베리 그래놀라 빙수입니다. 팥빙수가 78,000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망고 빙수보다 더 충격이었거든요, 솔직히. 한번 먹어볼게요. 와. 팥빙수인데 제가 먹은 팥빙수랑은 차원이 다른 맛인데요? 와, 너무 맛있다. 얼음이 너무 맛있다. 그냥 우유 얼음이 아니에요, 이거. 얼음만 먹어도 맛이 엄청 진하고 맛있는데 한 번도 안 먹어본 맛은 이 티일로 만든 거, 이거. 엄청 얇잖아요, 종이장처럼. 무슨 맛이 나겠어 했는데 진짜 진한 우유 맛이 나는데요? 아는 맛인데 이걸 제일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고 연출을 한 게 진짜 신기하다. 먹어본 팥빙수 중에서는 진짜 제일 호화롭고 맛있는 맛이 아닌가. 그 다음은 이 베리빙수. 연유를 한번 뿌려볼까요? 어? 연유가 아니었어. 요거트인데요? 각자 넣는 게 또 다르구나. 이 재료 하나하나가 허투루 넣은 게 없어요, 진짜로. 왜 상큼한 거에 지금 고소한 걸 자꾸 넣는지 알겠다. 상큼하게만 하면 좀 질리거든요? 근데 고소함이 자꾸 코끝을 스치면서 그 밸런스를 잡아주니까 계속 들어가네요. 아침으로 맨날 맨날 먹고 싶어. 한 일주일이면 40만 원 되겠는데요?
디저트인데 왜 아침으로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나 생각해봤는데 이게 너무 달지 않고 과일지나 이런 게 프레쉬함이 너무 잘 느껴져가지고 약간 빙수 같지가 않아요. 각각의 매력이 워낙 뚜렷해가지고 저는 둘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은 밥 안 먹고 먹는다? 그러면은 이거 베리그레놀라 빙수. 밥 먹고 먹는다? 그러면은 이 마루 빙수. 빙수 맛도 맛이지만 호텔의 우아한 분위기에서 초상급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 경험의 가치가 남다르다고 느꼈는데요. 이를 체험 소비라고 합니다. 호텔 숙박비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빙수를 소비함으로써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빙수 인증샷을 찍고 SNS에 업로드하는 것도 체험 소비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싸고 멋진 빙수를 사 먹는 나 자랑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또한 줄을 서서 먹거나 현장 판매가 주는 희소성이 소비 욕구를 더 자극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막상 호텔에 갔는데 망고 빙수를 못 먹는다고 하니까 다음에 따로 와서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갓나온 맛돌이 호텔 빙수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궁금한 갓나온 맛돌이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추천해주세요. 안녕. 이런 호사를. 감사합니다. 너 드셔보세요. 너무 행복해. 이런 세상도 있군요. 빙수에 이런 세상이 있었어요.